라이벌인 두 사람의 경기는 임진록이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불렸고요. 공식 전적이 67전 35승 32패.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두 분의 이게 승리가 승패가 근소해요. 누가 더 많은가요? 임명환 씨가 물어봐 그런 거랑. 왜 무덤을 파는 거야? 아, 혹시나 하고 35승 3승 차이네요. 아,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임진록이 60몇 전이나 했지만 사실 두 분의 승차는 세 게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저런 그 승패가 거의 팽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이런 이미지가 씌어 있는 게 제가 높은 무대에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높은 무대에서는 제가 많이 이겼어요. 아. 근데 그 뭐 예선이나 약간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 약간 기본 실력으로 붙어야 되는 그런 그런 곳에서는 진호가 많이 이겼어요. 아니 근데 저기 아 이게 좀 이 진호 씨가 조금 약간 속이 뒤집어질 만하게 좀 얘기를 하시네. 뭔가 좀 얄밉잖아요. 네. 그냥 약간 좀 약간 똑같은 얘기도. 뒤에 돌아보면은 굉장히 그죠. 네. 네. 뭔가 좀 괜히 과시가 있어요. 뭔가 대화 속에서. 아니, 네. 팩트 싫어하세요? 팩트잖아. 아, 뭐 맞는 말이긴 한 건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아, 야, 진호 씨가 큰 데서는 이제 좀 좋지만 작은 이벤트 대회는 홍진호 씨가 똑같은 대회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회지만 네. 이벤트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홍진호가 이벤트 경기에 강한 건 이벤트였어. 이벤트에서 우승 많이 했죠. 이벤트 경기를 잘한 건 이벤트여서 아 이게 임진록 중에 이제 두고두고 지금도 회자되는 게 2004년에 3연벙 경기라고 그래요. 이거 뭡니까 3연벙이? 그 벙커링이라는 전략을 세 번 연속 썼다는 건데 적진에 이게 그 네, 벙커를 져가지고 네, 건물을 져가지고 그죠? 초반에 약간 좀 이제 반 오랜식으로 공격해가지고 여기 벙커가 있죠. 이 벙커 같은 경우에는 유닛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홍준호가 준비한 작전 그걸 말리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나 벙커 만들자 이거 시위예요. 이게 사실 모아님은 도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적진 안에 기지를 세우는. 야, 그거는 사실 와. 되게 위험한 수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삼연봉이라는 거는 세 번 연속 그거를 세웠다는 거예요? 첫 판에서 그걸로 이기고 두 번째 판에서 똑같은 걸로 또 이기고. 5판 3선이었는데요. 네. 세 판 그렇게 세 번 연속 쭉쭉쭉 해가지고. 필요합니다. 벙커를 깰 수 있을지 고치를 낼 뜻집이가 더 많답니다. 실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이번에 4분 10초 초반에 결국 같은 작전을 세 번 연패했습니다. 경기 시간이 원래 예상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총 합친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약간 이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한 그런 매치였는데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오기 전에 경기가 끝나버린. 이야. 사실 말도 많았죠. 이제 네. 이 경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냐. 그래서 이거를 못 막은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네. 왜 세 번 다 그것만 하냐 해가지고 유한영도 뭐 한 수 듣고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모두가 죄인이 된 그 경기. 아~ 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진호 씨가 그날 너무 분해서 이제 숙소에서 뛰쳐나가고 편의점에서 이제 소주를 병나발을 하고 아 맞습니다. 네. 이후 이제 팬카페에 들어갔더니 이제 뭐 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위로해 줄까 했더니 욕이 그냥 한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래도 위안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내 욕을 그냥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습니까? 아, 무차별적이었죠. 예, 그래서 이 경기 이후에 홍진호 씨가 상당한 슬럼프를 좀 겪었다 그래요. 어쨌든 사실 저희도 넘어온 게 질문 자체가 흔들렸었네요. 아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뭐 좀 뭐 거멸받았나요? 아니 저 거멸 이게 뭐 위안력이 있어? 왜 그래 여기? 아니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 좀 궁금해서. 아니 뭐 그건 맞는데요. 예. 일단 당시에 그 경기의 패배가 예.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일단. 아 그렇죠. 너무 컸고 저도 예. 이제 준비한 게 이만큼 있고 이만큼도 못 보죠. 끝나버리니까 너무 일단 충격이 컸고 그래서 약간 좀 게이머적으로 정말 슬럼프가 왔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모든 대회를 다 못 올라가서 떨어지고 약간 그런 좀 힘든 구간이 있었죠. 예. 진호가 이렇게 괴로워한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슬럼프를 지낸 것도 저는 모르고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나이가 한 25살? 이렇게 나이가 꽤 많이 찬 상황에서 다시 결승전을 밟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냥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승리를 위해가지고 그냥 만든 전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이겨놓고 올라가서 결승에 졌어요. 졌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 이제 제자라고 불리는 친구랑 결승전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축하를 못해주고 그냥 울었어요 제가. 이현 선수에게는 잠깐 숨 돌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저도 이제 직관했거든요. 약간 집에서 가진 않고 TV로 보면서 이제 유한 형이 나를 그렇게 이겨놓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지더라고요. 지고 와서 딱 우는 거 보고 브라보! 브라보! 저러려고 올라간 거야! 저러려고! 어? 저러려고 올라간 거야! 어? 아 우리 홍진호 씨는 솔직한 게 참 매력이에요. 진짜죠? 네, 솔직한 게 매력이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될 수 있지. 너는 그래도 돼. 너는 그래도 돼. 진짜 저도 억울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진짜 임요한 씨도 나름 어떻게 보면은 팬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승리가. 왜냐면 프로게이머로서 어떤 나이가 나라의 부름이 이제 곧 코앞이니까 군대 때문에 군대 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갔다 오면은 그거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맞네, 줄여, 맞네, 기량이 줄어들 거를 공백이 아니까. 있다 보니까 그런 공백이 또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 피해자예요 피해자. 아니 그 요한 씨가 이제 국내 프로 게이머 중 맞아요. 이거 최초로 억대 연봉. 아, 네, 저도 이거 들었어요.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뉴스에 났죠. 네. 네, 우리 그 프로 게이머 임요한 씨가 억대 연봉 계약을 했다. 이건 사실은 1억이라는 금액이 지금하고는 그때하고는 달라요. 벌써 23년 전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1억과 그때는 예,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때만 하더라도 게임에 대한 시각이 이거 해서 뭐 할 거냐 너 지금 이게 뭐 너 이거 해서 지금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던 많은 분들께 프로게이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게 예, 여기 계신 우리 1세대 프로게이머 분들이요. 네, 유키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년째 게임 중계하고 있는 게임캐스터 전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요한 홍준호의 임진록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임요한 선수는 곧 e스포츠의 어떤 뭐 척도 같은 선수였죠. 그러니까 임요한의 연봉이 얼마냐, 임요한의 성적이 어디냐, 또는 임요한의 인기가 어디냐, 그것은 막 다르게 얘기하면 e스포츠의 인기가 얼마냐, e스포츠에 투입되는 예를 들어 뭐 그 자본이 얼마냐. 임요한 선수가 그 마지막이었거든요. 최대치. 그러니까 임요한을 얘기하면 곧 다른 말로 임요한을 이렇게 지우고 e스포츠라고 바꿔도 될 정도의 임요한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최대치의 e스포츠를 얘기해 주는 거였거든요. 임요한이 이걸 하나하나 뚫어가면서 새로운 판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종목이 바뀌어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그런 것들을 또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사실 시대가 변해서 그렇지 이 친구도 동시대 때는 갓 아니었어요 거의? 저도 거의 뭐 제 때는 저 때는 현재 페이커였죠. 아니 만약에 사실 사실 뭐야 이 반응가요?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두 분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지금 뭐 임진록이라든가 이런 에이. 상황이면 지금 야. 연봉 1억이 뭡니까? 지금 몇십 배는 받았을 것 같은데, 그지? 와, 뭐 자 한탄스러울 따름이 따름이죠. 예. 예. 자기님들한테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네, 지난번에 유퀴즈에 두 번이나 출연했는데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또 전설의 전당을 저희 게임사에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의 축하도 많이 받고 그런 호사를 많이 누리면서 잘 기분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티원이 이제 또 임요한 선배님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2년이죠. 오리와 개인스폰 1억 계약을 합니다. 이게 그 스폰 계약이군요. 네, 근데 개인 스폰이라 이제 팀은 없는 그런 체제였고, 근데 이미 그 되게 전문화돼 가고 있었기 때문에 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뭐 연봉 외에 그 지원금을 다 연습실이나 이런 운영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쪽으로 얘기가 잘 돼가지고 오는 팀을 만들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사실은 홍진호 씨도 한 달 뒤에 계약을 했어요. 네, 저도 바로 두 번째로 이제 요게 이제 연봉 7천에 보너스 3천. 네, 저는 근데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계약으로 3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년에 3억 3천 이렇게 계약. 야, 어마어마하네. 3년에 아니 전 솔직히 이 연봉 계약 처음에 할 때 네.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막 여러 군대랑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사례가 또 없으니까. 사회생활도 아예 없고 그냥 그런 사례도 없고 설레도 없고 그냥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제 그 억대 연봉을 했는데 첫 계약부터 장기 계약으로 이렇게 꿀을 빤지는 몰랐네요.
아, 또 꿀을 빨았다. 아, 꿀을 빨았다. 동생이 잘 되는 거 싫어합니다. 아니, 근데 요한 씨가 근데 1년 후에 억대 연봉을 이걸 거절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일단 그 후원 금액 외에 이제 약간 지원 금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팀 체제로 뭐 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같이 오픈 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 스폰으로 계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팀원들은 1년을 그대로 또 더 버텨야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약간 모두에게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감독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개인 팀을 만들자. 예. 아 그럼 개인 팀을 운영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포유라는 개인 팀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을 했죠.